요즘에는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2005년, 연말에 주목받는 두 개의 영화제가 있습니다. 바로 청룡영화제와 대한민국 영화대상인데요. 오늘 취재현장 Q&A 시간에는 백현주 기자와 함께 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영화제 얘기를 들고 나오셨다고요?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는 크고 작은 영화제들과 함께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한 가지 주제를 담아서 하는 영화제를 예를 들면 뭐 국제 어린이 영화제라든지 여성 영화제라든지 환경 영화제 같은 그런 영화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공을 인정해주는 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화제들이 열렸는데요. 이제 또 연말에 두 개의 영화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하신 청룡 영화제하고 대한민국 영화 대상인데. 네. 오는 29일에 열리는 청룡영화제는 올해로 26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남녀주연상을 비롯해서 최우수 작품상, 감독상, 남녀주연상, 남녀신인상, 한국영화 최다관객상 등 17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데요. 어제 15개 부문의 수상후보자와 후보작이 발표가 됐어요. 그리고 또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대한민국 영화대상도 모든 부문의 후보작들이 결정됐고요. 그렇군요. 사실 작년에 이 청룡영화제는 네. 장동건 씨와 또 이나영 씨가 네. 남녀 주연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, 태극기 휘날리며와 아는 여자를 이제 각각 네. 수상을 했었는데요. 네. 해마다 이제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후보에 오른 분들을 보면은 정말 쟁쟁한 분들이 후보에 올라 있어서 과연 어느 분이 수상을 할지 가늠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. 네. 네, 그 올해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후보에는 이게 연애의 목적의 박해인 씨, 주먹의 운다의 류승범 씨.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. 네, 이병헌 씨 달콤한 인생으로 후보에 올랐고요. 마라톤으로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또 대중상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조승우 씨가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. 또 한 분이 더 남았는데요. 바로 지난 가을 너는 내 운명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두 편의 멜로 영화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. 그렇군요. 또 황정민 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4회 대한민국 영화 대상의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라와 계시거든요. 청룡영화제와 대한민국 영화제 두 군데 모두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을 살펴보면 황정민 씨뿐 아니라 올해 상복이 많았던 마라톤의 조승우 씨 그리고 연애의 목적의 박해일 씨 주먹의 운다의 류승범 씨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뭐 청룡영화제와 대한민국 영화대상 네. 남우주연상 후보 각각 5명인데 네. 4명이 겹치는 셈이 되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병헌 씨가 대한민국 영화대상의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고요. 그 웰컴 투 동막골의 정재영 씨 네. 참 인상적이었죠. 이분이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대신 아쉽게 청룡 영화제의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. 그래요. 네. 이 영화제 이렇게 참 남우주연상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네. 여우주연상 네. 그 경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이 막강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? 여우주연상 역시 뭐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분들이 수상자 후보에 올랐는데요. 작년에 이나영 씨가 그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청룡영화제 후보 명단을 보면은 연애의 목적의 강혜정 씨. 네. 네 그리고 또 사랑니에서 진지한 멜로 연기 또 제가 또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. 이게 보시면 또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시죠? 네. 김정은 씨가 또 사랑니로 외출의 손예진 씨, 친절한 금자 씨의 이영애 씨. 그리고 드라마 프라하이 연인과 너는 내 운명으로 깊은 연기력을 보여줬던 전도연 씨가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를 받으시고요. 또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강혜정 씨와 전도연 씨, 이영애 씨는 역시 그 대한민국 영화대상에 후보에 오른 분들입니다. 또 대한민국 영화대상 여우주연상 후보 명단에서 눈길을 끄는 분들 바로 김미숙 씨하고 김혜수 씨를 보시면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. 김미숙 씨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미시 배우의 그런 저력을 보여줬었죠. 또 김혜수 씨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얼굴 없는 미녀로 또 여우주연상 후보에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. 그래요. 네. 뭐 여우주연상 역시 이 두 영화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뭐 지금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알아봤는데 또 이 밖에도 최우수 작품상 네. 그리고 감독상도 참 궁금하거든요. 네. 이 두 영화제를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26회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의 경우에는 너는 내 운명, 또 마라톤, 웰컴 투 동막골, 친절한 금자씨, 혈의누우가 이렇게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제4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의 후보에 오른 작품을 보면은 너는 내 운명과 마라톤,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.
그리고 네. 또 이제 청룡영화제 감독상 후보에는 작품상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된 혈앤우의 김대승 감독님, 또 그리고 달콤한 인생의 김지훈 감독, 그리고 올가을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너는 내 운명의 박진표 감독, 네. 또 박찬욱 감독님, 친절한 금자씨 세계적인 감독이시죠. 또 그때 그 사람들의 임상수 감독이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. 네. 대한민국 영화대상 감독상 후보를 좀 살펴보면은 의외의 그 결과가 있어요. 박찬욱 감독이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. 그건 좀 의외인데. 그래도 또 이제 그 임상수 감독이나 박진표 감독, 또 김대승 감독은 이제 두 군데 모두 후보에 오른 그런 감독이에요. 또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, 주먹의 온다의 류승환 감독도 이제 후보에 올라와 있고요. 예, 뭐 감독상도 정말 쟁쟁한데, 네. 뭐 여우주연상, 남우주연상을 포함해서 작품상, 네. 감독상. 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올 한 해 대한민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참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. 네. 네. 뭐 이번 영화제의 특징을 네. 요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? 네, 그 좀 이렇게 특이한 것이 바로 청룡영화제의 신인 남우상 후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. 그 가문의 영광 2, 가문의 위기를 네네. 기억하십니까? 올가을에 그 코믹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죠. 여기에서 그 탁재훈 씨의 연기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재밌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줬었는데요. 네. 탁재훈 씨가 이번에 그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. 예전에 그 2002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나, 작년에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서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역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거든요. 가문의 위기에서 영화 배우로서 신곡식을 치르고 이렇게 후보에 당당하게 올랐습니다. 이게 또 눈길을 끄는 특징 중에 하나겠죠? 네, 신인 남우상 후보죠. 그렇죠. 네, 사실 탁재훈 씨의 감초 연기가 저는 아직도 참 인상적이에요. 저도 그랬어요. 계속 웃느라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. 예, 네, 뭐 이 코미디 영화를 네. 정말 탁재훈 씨의 연기가 한껏 더 살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, 드는데 그렇습니다. 뭐 어떻습니까? 탁재훈 씨 연기는? 뭐 탁재훈 씨 연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. 뭐 신현준 씨나 김원희 씨 코미 연기를 참 어색하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잘 하셨는데 탁재훈 씨 역시 평소에 그 어록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으시잖아요. 유머 감각 있으시고 그대로 영화에서 묻어났습니다. 아, 저는 그분이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또 영화배우인지 네. 헷갈려요. 다양한 그 능력을 지니신 분이죠. 예. 예.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, 이번 영화제에. 네, 바로 그 시선을 모으는 것이 최다 후보작인데요. 그 지난 여름 한국 영화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웰컴 투 동막골과 친절한 금자씨가 네. 그 인기 스타상과 한국 영화 최다 관객상을 제외한 8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서요. 두 영화가 이제 그 청룡영화제의 선의의 박빙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. 네. 과연 어떤 영화가 더 많은 상을 받게 될지 주목을 받게 된 셈이죠. 네. 또 이제 그 강혜정 씨하고 황정민 씨 아까 그 남녀 주연상 후보에 오르신 분들 그 명단을 보셨잖아요. 네. 이분들이 또 재미있게도 여우 조연상,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오르셨어요. 그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 씨가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.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럼요. 황정민 씨가 바로 이 달콤한 인생으로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고요. 강혜정 씨는 미모도 미모지만 어떤 캐릭터도 어색하지 않게 겉내 소화해낼 만큼 연기력을 진배한데요. 웰컴 투 동막골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웰컴 투 동막골에서 순박한 시골 처녀 네. 백치미를 연기했던 강혜정 씨 말투. 한때 정말 유행을 했었죠. 네. 이 자들하고 친하나?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똑같습니다. 마야 아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예, 그만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또 뭐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대상 13개 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됐어요. 또 그리고 김대승 감독의 혈앤우가 모두 11개 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돼서 두 영화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다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웃으신다. 그렇게 우리 백현주 기자가 네. 강혜정 씨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네. 영화제를 분석을 해주셨어요.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화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강혜정 씨 팬 여러분들은 어머 저 기자가 망쳤다면 이러면서 화내실 텐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. 아니 똑같았어요. 정말요? 뭐 올해 한국 영화의 선전으로 이렇게 영화제가 풍성합니다. 뭐 청룡영화제와 대한민국 영화대상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백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